지방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의 분위기에 묻혀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. 투표율 저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달 초 대구시장 경선 선거운동 등으로 달아오르던 지방선거 분위기가 지난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급격히 냉각됐습니다.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각 정당마다 선거운동을 중단했고 유권자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. 뉴스를 보고 해도 전부 다 세월호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요즘 선거에는 솔직히 전부 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투표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자세하게 그렇게 깊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직 지금 그 후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는 않아요. 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 동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하고 있어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카드 섹션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춤을 추거나 그러면 캠페인을 하는 이런 종류도 좀 많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. 근데 그걸 일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. 축소를 하고 최소한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.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% 안팎에 머무는 등 대선이나 총선보다 낮았는데 세월호 침몰이란 큰 변수를 만나 특히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은 낮은 투표율이 당락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층을 파고들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.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공을 기울여온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40일 남짓 남은 기간에 조금씩 투표 참여 분위기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.